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예, 3프로TV 글로벌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첫 번째 시간에는 미래에셋증권 최용석 선임 매니저님과 기본적인 미국과 중국에 대한 시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슈카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웃음기를 좀 빼고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시작부터 시장에 좀 밀리고 있는데요. 시장 간략 브리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시장 많이 밀린 날은 저희도 좀 힘든 하루고, 저도 오늘 사실 아시아 시장에서 중국 시장의 대형주가 많이 밀린 하루였기 때문에 조금 거친 하루를 보내고 온 상황이고요. 예. 조금 부담이 된 게 유럽 시장도 현재 2% 이상 급락하고 있고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1.5% 정도 밀리고 있는데, 일단 오늘 아시아 시장 하락했던 배경에는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정부 당국의 규제가 조금 부담을 많이 줘서 홍콩이 좀 많이 밀리면서 장 마감했는데, 유럽 시장까지 보통은 아시아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경우는 잘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장 밀리는 거 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일단 델타 변이 관련 경계감이 좀 시장을 부담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더해서 6월 FOMC 회의에서 사실 시장이 주목할 만한 내용은 없었지만 특별히 뭔가 시장의 완화적인 제스처도 아니고 중립적인 스탠스였다 보니까 뭔가 기대감 소멸이라는 차익실현 매물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 하루인 것 같아서 뭐 명확한 악재 없이 차익실현 매물 좀 거칠게 소화하는 장 정도로 일단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일단 선물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 개장하고 나서 하루 변동성을 좀 체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매니저님 오늘 뭐 일단 선물 시장에서 움직임은 많은 상황인데 오늘 중국 시장은 어땠나요? 오늘 사실 중국도 많이 힘든 하루였습니다. 일단 지수 레벨로 봤을 땐 상해종합지수 한 0.8% 정도 밀렸고요. 그리고 심천시장 0.5% 정도 밀렸는데, 조금 놀랄 정도였던 게 5시에 장마감한 홍콩 시장이 지수가 오늘 3% 밀렸거든요. 네, 홍콩 항생지수 기준으로 보더라도 3%였기 때문에 낙폭이 기분으로 워낙 컸었고, 게다가 홍콩에 상장된 중국 기업 H기업들만을 묶어놓은 HSCI는 오늘 거의 작년 11월 이후로 최초로 만 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홍콩 시장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극화되는 그런 하루였고요. 기본적으로는 홍콩 시장 상장된 메이저 기업들 뭐 텐센트 거의 3.7%, 알리바바 4.1%, 뭐 메이투안 같은 경우도 6% 급락했었고, 급락의 배경은 이미 어제도 얘기가 나왔지만 중국의 규제 당국이 홍콩이 상장된 중국의 메이저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반독점법 규제를 이슈로 해서 5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게 뭐 한화 기준으로 봤을 때 50만 위안이면 7천만 원 정도 형식적인 수준의 벌금이었는데도 기본적으로 규제 스탠스가 아직까지 이어지는 것에 대한 경감이 나오다 보니까 매도가 좀 많이 나오는 모습이었고, 뭐 수급적으로 조금 볼 수 있는 게 시장 자체가 오늘 환시장을 봤던 뭐 채권 시장을 봤던 기본적으로 안전자산 선호에 대한 트렌드가 좀 나오는 하루였는데, 그러니까 기관들이 비중을 줄일 때 주도주가 아닌 섹터들, 특히나 최근에 하락폭이 컸던 종목들 비중을 줄이면서 홍콩 기업들의 대형주 급락이 좀 나온 하루였고요. 여러모로 조금 안전자산 선호가 나오고 위험자산의 경계가 좀 뚜렷하게 나온 하루라서 사실 투자자 입장에 좀 경계감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변곡점이 아닌가 그런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홍콩 주식이나 전반적인 종합주가지수, 중국 관련한 주가지수는 빠졌지만 대장주들 중에서 배터리 부분은 좀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최근 한 2주간에 걸쳐서 관찰되는 중국 시장의 가장 중요한 흐름인 것 같고, 섹터별 온도차가 굉장히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 내에서도 홍콩 시장과 상해 본토 시장 사이의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큰 상황이고, 더해서 상해 본토 시장 내에서도 주도 섹터라고 불리는 전기차와 2차전지 관련주들과 아닌 종목들 사이의 온도 차가 너무 극심하게 나는 상황이라서, 뭐 본토의 2차전지 관련 밸류체인은 과열 국면에 들어가 있는데 홍콩에 굉장히 지금 찬바람이 부는, 저 역시도 중국 시장을 오래 봤지만 굉장히 좀 적응이 안 될 정도로 심한 그런 상황이고, 일단 오늘 시장으로 봐서는 지수 전반적으로 찬바람이 부는 장이었는데도 뭐 대장주 때 닝더스다이가 신고가 나오고 3% 올랐고요. 그리고
그 상하이에 위치하고 있는 테슬라 기가 팩토리가 7월 5일부터 시범 생산했다는 뉴스 나오면서 뭐 영파 삼성 같은 국내 투자자들도 가지고 있는 중국 대표하는 양극재원극재 전기차 배터리 소재 기업은 10%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라서 뭐 종목들이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어떤 분은 굉장히 환호를 하고 대부분의 투자자는 좀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하루였고요. 네, 시장의 주도 섹터가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다 보니까 현재 기관의 포트폴리오도 지금 시장 색깔 맞춰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가파르게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잘 안 되는 종목들은 공격적으로 비중을 줄이고 잘 되는 종목은 공격적으로 비중을 늘리다 보니까 온도 차이는 더 극심하게 나오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하루였습니다. 이 아무래도 델타 변이 얘기도 나오고 시장의 분위기가 좀 안 좋게 되니까 기관들도 빠르게 이제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물량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좋아지는 섹터는 굉장히 좋아졌는데 밀리는 섹터가 좀 많이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뭐 과거의 국내 시장도 삼성전자가 주도한 장에서는 삼성전자 제외한 모든 종목들은 다 힘들어지는 것처럼 지금 중국 역시도 2차전지 배터리 관련주들이 수급을 독점하고 있다 보니까 그 종목을 제외한 종목들은 패시브 수급으로 보든 뭘로 보든 굉장히 수급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것 같고요. 그나마 정책 수혜를 받고 있는 클린에너지나 반도체 정도는 시장보다는 약간 더 나은 수준이지만 사실상 2차전지 배터리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은 다 굉장히 좀 공포스러운 하루였고 뭐 초상은행 같은 초대형 은행주들 좀 5% 이상 낙폭을 보이면서 대형주들 전반이 하락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오늘 제가 중국 시장 대형주를 몇 개 여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와 텐센트도 한 3.7%, 알리바바도 한 4%, 은행주들이 한 5% 이 정도씩 밀렸는데 이 텐센트나 알리바바 주들도 상당히 지금까지 사실 연초 이후로 많이 밀려왔던 주들인데 오늘도 또 안 좋은 모습을 보였네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시장을 움직인 기관들의 수급이라는 방식은 대부분이 패시브나 벤치마크를 추종하고 그걸 경쟁 상대로 삼다 보니까 잘 된 영역의 비중을 늘리고 잘 안 된 영역의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과매도 구간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현재처럼 위험 자산의 비중을 줄여야 되는 주식 포트폴리오 전체에서 약간 덜어내야 되는 상황이 되면 당연히 잘 되고 있고 수익에 기여하고 있는 비중이 아니라 수익에 기여하지 못한 비중을 줄여내면서 어느 정도 과매도 구간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뭐 이걸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벤치마크나 아니면 기관의 수익률에 영향받지 않은 개인 투자자에게는 어느 정도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아이디어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기관들의 입장에서 현재 안 된 영역을 가파르게 도려내고 있는 과정이 있고 당연히 손절매 절차겠죠. 그 과정에서 안 되고 있는 쪽은 더 안 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 중국 주식 요즘 살펴보다 보면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기업들에 대한 이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들을 이제 제일 고려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벌금이 생각보다 좀 금액은 작았잖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가 이 정도면 겁은 줬다. 이제 앞으로 말 잘 듣겠지 하면서 화해 제스처로 봐도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5월에 이제 알리바바가 최종적으로 그 과징금 3조 원, 그러니까 네. 역대 최고의 과징금을 받았을 때 시장에 그렇게 해석했던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작년 11월부터 끌어왔던 많은 규제가 마지막 갈무리로서 벌금 3조 원이 부과됐고 그걸로 알리바바가 실제로 1분기 실적이 완전히 깨진 상태로 나왔으니까 이거보다 더 힘들어질 수 있을까라는 정도로 어느 정도 안심의 시나리오가 나오고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예. 이제 7월이 되면서 DD 출신의 데이터 보안에 더해서 또 이런 악재가 나오다 보니까 벌금 자체는 사실 7,500만 원은 큰 돈은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봤을 때 또다시 규제로 가는 건가에 대한 불안감을 자극하기엔 좀 컸던 뉴스인 네.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야말로 이제 타이밍도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 현재 시장이 마침 뭐 위험 자산에 대한 비중을 조금 줄여가고 경계감이 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 더해서 수급적으로 더 악화되는 모습이 나와서 그런 이슈로는 메이투안이나 이런 인터넷 대표 기업들이 많이 밀렸다 정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악재 자체의 크기보다는 시장의 악재에 대한 반응이 더 중요하거든요. 투자자에게는. 근데 강한 시장에서는 사실 호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약한 시장에서 악재에 더 민감한 모습인데 현재 중국 인터넷 기업들은 전형적으로 악재에 대한 부담, 심비적인 위축이 굉장히 강한 모습이고 뭐 흔히 쓰는 표현이지만 실제로 맞는 데미지 뭐 이 벌금 자체의 데미지보다는 네. 그 벌금이 주는 공포, 심리적 위축 그런 게 더 영향을 주고 있다 보니까 급락을 좀 두드려 맞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또 중국을 주도하는 섹터였던 어떤 뭐 에너지주, 친환경 에너지주나 아니면 배터리주들은 오히려 더 강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리고 중국 정부가 드라이브를 거는 쪽은 여전히 강한데 반대로 압박을 거는 쪽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니 정책으로 좀 어떻게 업종에 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아마도 뭐 국내 투자자분들께서 많이들 참고하고 계신 하나금융투자 김경원 연구위원님 같은 분들도 결국 하반기 투자 전략의 핵심이 되는 건 정책 수혜를 받는 섹터로 집중하라는 거고, 그 정책 섹터를 정책 지원을 받는 섹터랑 결국 우리가 익숙한 뭐 전기차 관련주들, 탄소 중립과 관련된 이슈들이나 아니면 그 외 뭐 반도체나 첨단 제조 관련 쪽이 정책적 지원 의지가 가장 강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포트폴리오 운영하기 안정적이 될 것 같다 정도의 전략은 공감 어느 정도 형성돼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제 미국의 FOMC 회의록도 발표가 되긴 했습니다만 중국 국무원도 지준율 인하를 예고했다는 소식이 있어요. 네, 국무원의 지준율 인하 예고도 어제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약간 모았었는데 네. 사실 오늘 시장에는 뭐 그런 호재가 반영은 안 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이제 지준율 인하라고 하면 보통 시중은행들이 중앙은행이 예치해야 되는 지급준비금의 비율을 낮춤으로써 시장에 풀리는 실제 유동성을 좀 더 공급하는 이슈가 되는데 어제 국무원에서 리커창 총리가 직접 지준율 인하를 통해서 실물경제 지원을 확대하겠다 얘기가 나와서 이게 실제로 풀리는 유동성에 대한 공급보다도 뭐 정부 정책이 그렇게까지 긴축적이진 않구나. 이제 하반기부터는 좀 긴장을 풀어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만들었던 것 같고 그런 기대와 다르게 오늘 시장이 너무도 추풍 낙엽이다 네. 보니까 그런 호재는 좀 반영은 안 됐던 것 같지만 어쨌든 정책 당국의 스탠스는 뭐 그렇게까지 날카롭거나 아주 긴축적이진 않은 것 같아서 그런 분위기는 좀 체크할 수 있는 정도의 뉴스였습니다. 저희가 개인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는 종목들이 보통 중국의 IT 빅테크 기업들이나 아니면 이커머스 관련 기업들,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이 이커머스 관련 기업들도 중국에서는 그렇게 또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반대로 미국에서는 뭐 아마존이 연전연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중국하고는 좀 온도가 나뉘는 모습이죠. 맞습니다. 뭐 우리가 보통 이커머스라고 하면 플랫폼 기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기존의 인터넷 대표 기업들 뭐 빅테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전반이 미국은 현재 금리가 내려가면서 새롭게 가파렐리가 나오고 있고 뭐 애플, 아마존 모두 신고가를 도전하고 있고 네. 이미 그 외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은 이미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중국은 지금 현재 뭐 대부분 인터넷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 다들 좀 된서리를 맞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그게 규제 이슈가 가장 큰 것 같고 그 규제의 끝에 결국은 그 기업들이 본질적인 지위나 비즈니스 모델이 훼손될 정도의 수준일 것인가 아니면 지금 정책 당국의 규제 입김이 지나고 나면 정상화될 건가에 대한 고민 좀 많이 필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저는 또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제 중국도 전 세계에서 가장 탄소 배출 많이 하는 국가 중에 하나로서 탄소 제로 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이제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데요. 국무원에서도 저번에 이제 그 계속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일련의 지금 움직임들이 또 발표되고 있는 게 있나요? 네, 뭐 오늘도 뉴스로 하나 나왔던 것 같은데 국무원에서 탄소 중립 금융 지원 확대 지시라고 해서 뭐 친환경 에너지나 탄소 저감 기술이나 뭐 우리가 보통 그린 에너지라고 부르는 친환경에 기여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좀 공격적인 사회자금 지원을 통해서라도 대출 금리를 좀 낮춰주고 대출을 공격적으로 해줘서 발전에 좀 기여하라는 정도 지시가 나오는 걸 봐서는 여전히 중국 당국의 14차 5개년 계획의 중요한 목표 중에는 탄소 중립은 정책적으로도 중요하게 보는 것 같고 실제로 액션도 좀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 이라서 그런 것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도 클린 에너지 섹터 기업들은 시장이 힘든 와중에도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버티는 상황이었거든요. 뭐 용기 실리콘 같은 기업들도 오늘 사상 최고가 나오는 모습이었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반영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네. 제가 그 사실은 이 중국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시장 자체가 좀 난이도가 올라간다? 좀 어려워진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다 같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좋다고 따라가면은 뭐 나머지들은 이제 반등도 못하고 특히 중국 시장에서 이 대표적인 기업들 뭐 텐센트나 아니면 알리바바 같은 게 흔들리면 원래 중국은 이커머스 쪽에서 가장 먼저 커지는 시장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은데 이런 어떤 빅테크 기업의 하락 아니면은 이커머스 쪽 기업들의 어떤 약세가 조금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된다고 봐야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정부 당국의 규제라는 게
6월과 7월이어서 계속해서 악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트렌드가 단기적으로 어떤 반전의 기회가 되지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미 중국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기존의 전략가분들이나 애널리스트분들도 하반기 시장에 대해서 얘기한 건 새롭게 중국 시장이 드러내고 있는 트렌드나 정책에 관련해서 좀 더 집중을 하는 조언들을 많이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더 바꿔서 말하면 중국이 우리가 기존의 중국의 빅테크 기업 혹은 플랫폼 기업들은 하반기는 조금 힘든 시간을 겪고 나서 아마 시간이 걸려서 반등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반면에 하반기를 주도하고 있는 정책적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들은 상대적인 강세가 좀 뚜렷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업데이트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저도 오늘 하반기 시장의 난이도가 이제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 시장에 관련 전략자들을 아무래도 좀 많이 읽어본 하루였고 오늘도 그 최설아 연구원님께서 새롭게 자료 발간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네. 하반기 중국 시장을 바라볼 때 세 가지 정도 트렌드를 좀 중요하게 조언해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뭐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는 고차오라고 해서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최근 중국의 소비주들도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서 예전보다 애국주의 소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보통 우리가 90년대생이나 2000년대생들 그러니까 주링어우나 링링어우 세대들이 만들고 있는 트렌드에는 애국 소비 중국의 자체 로컬 브랜드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하반기 투자 전략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주안점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 밸류체인들이 강세로서 우리에게 보여준 힌트는 탄소 중립에 대한 정책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걸 우리가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뭐 닝더스타일 같은 배터리 기업들 혹은 뭐 친환경 에너지를 대표한 윤기 실리콘 같은 기업들이 굉장한 랠리들 역시도 정부의 정책 자체가 탄소 중립에 대한 의지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 영역 내에서 플레이한 게 그나마 하반기 시장을 좀 변동성을 극복해내는 전략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연구님, 제가 또 이제 걱정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 요즘 며칠간 계속 중국이 빅테크 기업들의 압력을 얻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의 어떤 주가가 전반적으로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뭐 한 200개가 넘게 있다고 하니까 이런 중국 기업들의 이제 주가가 이제 내려가는 현상이 혹시라도 이제 어떤 우려 같은 게 뭐 미국 주식이나 아니면은 글로벌 주식에 좀 전염되는 현상이 혹시 나오지 않을까? G2 양강이니까 한쪽이 저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가드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면 우리도 조금 불안해하는 모습이 혹시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뭐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아닌 거죠? 네. 오늘 사실 그 지금 유럽 시장도 많이 밀리고 있고 나스닥 선물도 많이 밀리고 있고 또 홍콩 시장도 오늘 워낙 깊은 급락이 나왔고 오늘 지금 장전 거래에서도 개장전 시장 거래도 지금 ADR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오늘 좀 긴장을 많이 흐르고 있고 저희 글로벌 라이브도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최근에 상반기 시장의 강세가 워낙 건강했던 시장이었고 사실 시장의 어떤 악재나 그런 것을 다 이겨낼 정도로 초강세 시장에 가까워 대응하기 굉장히 쉬운 시장이었거든요. 그러면 바꿔서 말하면 결국 하반기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당연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 전략가분들 혹은 글로벌 라이브에서도 하반기 시장 대응을 변동성을 수반할 수 있는 장임을 대응하고 충분한 현금을 가져가라는 정도의 조언을 해왔던 거고 문제는 하반기 거대한 변동이 나타나게 되면 그 시발점이 뭐가 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인지할 수 없는 이벤트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슈카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상장되는 ADR 기업들을 불안이 뭐 미국의 빅테크 주가를 또 흔들고 시장의 변동을 키우는 촉매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금리와 관련 이벤트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나와서 변동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뭐 원인 자체를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하반기 변동성 언제든 확대될 수 있는 국면이 될 것 같고 현재로서만 봤을 때는 미국에 상장된 중국 ADR 기업들의 변동성이 미국 시장 자체를 흔들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높진 않지 않을까. 물론 그런 가설이나 시나리오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제가 오늘은 웃음을 쏙 빼고 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선물이 좀 밀리고 하면은 참 시황부터 우리들의 마음을 좀 걱정으로 좀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위원님 지금 유럽 시황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아까 전 체크한 것보다 낙폭 약간 더 키우고 있는 모습이고 유로스탁스 2.6% 정도 지금 밀려 있고요. 독일 닥스도 2% 밀리고 있고 기본적으로 유럽 시장이 변동성이 그렇게 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뭐 2% 이상 급락한 것 자체가 오랜만에 나온 모습이고 좀 시장에서 많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우리가 더 관심 있는 건 사실 대부분의 구독자분들이 미국의 나스닥 선물에 조금 예민하실 것 같은데 지금 나스닥 선물 기준 1.5% 밀리고 있으니까 최근 한 달 내로 봤을 때 선물 기준으로도 낙폭이 가장 큰 하루라서 오늘 장에 대한 좀 관찰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저희 같은 경우도 이런 날에는 사실 밤에 잠을 조금 설치게 되는 좀 긴 밤이 될 것 같은 그런 하루입니다. 네. 네. 그래도 그나마 미국 나스닥 선물이 가장 강하게 버티고 있네요. 네. 그 와중에는 유럽 시장이 조금 더 많이 밀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글로벌 시장의 메이저는 미국 시장이고 역시나 네. 선물 시장의 분위기와 또 개장 후의 분위기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었고 시장의 유동성이 워낙 많이 풀려 있는 상황에서 나온 첫 급락이다 보니까 오늘 장 시작할 때와 종가의 갭이나 온도 차이 같은 걸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뭐 선물 시장의 1.5% 급락으로 너무 시장 자세 꺾겠다 뭐 이런 건 너무 좀 앞서가는 것 같고 네. 일단 어느 정도의 긴장감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 결국은 개장 이후에 미국 시장을 조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선물부터 참 오늘 하루가 참 험난한 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뭐 그래도 마지막에는 좀 미국 시장에서 좀 힘을 내줬으면 하는 네. 바람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저는 유럽 시장도 좀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사실 우리 미국이라든가 한국은 뭐 긴축이라든지 테이퍼링의 얘기들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테이퍼링의 퇴짜도 아직 안 꺼낸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전 세계 증시나 경제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 중국이나 미국이 벌써 빠지기 시작하면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시장의 흐름이 좀 반전돼서 안 좋은 쪽으로 간다면 유럽은 어떤 경기 부양책이 더 남아있을까요? 저도 교수님의 의견에 거의 동의하는 게 이미 뭐 유럽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정책 여력이라고 할 만한 게 많이 남아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 하반기 시장에 변동성이 나왔을 때 뭐 정책적 어떤 의지를 통해 시장을 안정할 만한 이벤트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은 아니고 네. 그야말로 쓸 수 있는 실탄이 별로 없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뭐 다만 이제 결국은 우리가 하반기 시장에 기대했던 건 코로나로부터의 회복 국면이 적당한 수준으로 이어지길 원했던 건데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땐 어쨌든 델타 변이나 지속적인 변이를 통해서 회복이 상반기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미진한 회복이 나오고 있는 네. 것 같고요. 본질적으로 그 부분이 해결이 됐을 때 그래도 우리가 하반기 시장의 어떤 변동성의 극복 혹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은 좀 이것저것 잘 이제 이따 장을 네. 지켜봐야겠죠? 예, 뭐 그동안 뭐 쭉 사실 상승이 와 있었기 때문에 뭐 아직은 뭐 추세 전환 이런 걸 논의하기는 굉장히 이른 상황인 거라고 뭐 개인적으로 네. 생각이 됩니다만 오늘 아무래도 좀 밀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좀 밤에 좀 주의 깊게 좀 쳐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몇 분 이제 질문을 하셔서 저도 언젠가 꼭 말씀 해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실시간 채팅창에 네. 이분 중국 분이신가요를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설명 한번 해주시죠. 아, 네. 네. 저는 일단 뭐 영업점에서 고객분들이 자산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 전체를 커버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국내 시장의 가장 많은 포지션, 그다음으로 미국 시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시장의 포지션을 좀 가지고 있는데 다만 이제 저 역시도 대략 2015년도부터 중국 시장에 참여해서 많은 종목들을 매매해 오다 보니까 시장을 대응할 수 있을 정도 어느 정도의 뭐 이해 수준 정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구독자분들에게 중국 시장에 대해 어느 정도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고 사실 시장에 참여하는 어떤 투자자가 모든 시장에 대해 모든 내용을 알기보다는 시장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갖춰놓으면 사실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여갈 수 있는데 네. 저 역시도 중국 시장에 뛰어난 연구위원들이 좀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뭐 김경환 연구위원님이나 뭐 한정수 연구위원님 그리고 뭐 최설아 연구위원님 도움을 받아서 시장에 브리핑해 준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최근에 그 연구위원님 들의 레포트를 굉장히 많이 보실 테니까 네. 전반적인 톤은 어떻게 중국 시장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우선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비해서는 상반기 시장의 랠리가 그렇게 아주 뜨거운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대감은 남아있는 상황인 것 같고 다만 다른 연구위원님들의 톤 자체가 통일된 부분은 중국 시장과 상관없이 하반기 시장의 변동성을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뭐 이머징 마켓인 중국이 자체로서 초강세를 나타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인 안전지대로서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정책의 수혜를 받는 섹터 역시도 어느 정도 통일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탄소 중립 관련한 이벤트가 되는 클린 에너지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더해서 뭐 첨단 제조지가 있는 바이오 산업이나 아니면 반도체 산업 그리고 중국의 내부 소프트웨어 정도 그러니까 몇몇 중국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집중적인 섹터 내에서 플레이하고 그 외의 비중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줄이라고 말을 하진 않지만 뭐 선호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비중을 점진적으로 좀 줄여나간 게 포트폴리오 맞지 않을까. 네, 조금 우려가 되는 건 과거와는 다르게 우선 그 심천시장 기준으로 보더라도 기준의 우량이 시가총액 1위에서 밀려서 2위로 내려갔고 그 지위를 닝더스타이가 가져가면서 기관들의 포트폴리오에 나왔던 리밸런싱도 현재 100주 기업들의 비중을 조금 줄이고 신성장 섹터로 계속해서 자금이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포트폴리오를 뭐 기존의 시장 주도주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만든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트렌드를 업데이트하고 그런 시장의 흐름을 내 포트폴리오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액션을 취하는 게 좀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성장 그리고 정책 수혜 관련 종목들이 비중을 조금 더 늘려놓는 게 아마도 그래도 하반기 시장을 버티는 힘이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하반기 시장의 변동 확대에 대한 경계가 이미 얘기가 나온 지 몇 개월이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금을 충분히 가지고 대응해야 되는 장일 거고 상반기 장이 너무 좋은 장, 그러니까 난이도가 쉬운 장이었고 누구나 다 돈을 벌 수 있는 장이었다면 하반기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한 대비 충분한 현금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중국 시장과 이제 미국 시장 그리고 이제 유럽 시장의 대략적인 시황을 들어봤는데요. 특히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 이 온도체가 굉장히 극심하게 이제 나고 있다는 것. 특히 정책 관련 주들이 뭐 배터리 같은 주들은 여전히 상한가를 치고 있는 반면에 뭐 이커머스 주나 우리가 가장 많이 투자했던 빅테크 기업들의 주식이 조금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뭐 중국 시장도 유럽 시장도 파란색으로 오늘은 좀 끝났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뭐 우선 지금 이제 7월이라고 하면 하반기가 시작한 지 며칠 안 된 상황인데 그만큼 하반기의 초입이란 거대한 변동성 그리고 급락이 나오는 것들은 하반기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고민, 시장의 고민을 벌써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급락 자체를 너무 심지어 위축되고 두렵게 생각하기보다는 결국은 하반기 전략을 위한 아이디어로서 활용한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초입에서 나오는 변동성이 너무 커지고 있고 나를 불안하게 만든 포지션으로 조금씩 줄여가는 게 맞을 거고요. 조금 더 자신 있는 포지션 내에서 종목을 슬림화하고 뭐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반기 전략을 좀 대응하는 철주가 되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반기에 난이도 높은 장에서는 어떤 주도주가 변화될 때를 대비해서 현금 비중도 좀 늘려가면서 대비를 하라는 고견 잘 들었습니다. 예, 저희 최용석 매니저 선임 매니저 오늘 감사드리고요. 오늘 밤에 아마 굉장히 좀 피곤한 밤이 되실 수 있는데 내일은 뭐 웃으면서 다들 만났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오늘 이제 시장이 밀리다 보니까 예. 아우 감히 이렇게 웃음기 띈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또 굉장히 긴장 각 잡고 오늘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1부 미래에셋증권의 최용석 선임 매니저님의 시황을 들어봤습니다. 2부에서는 저희가 화요일, 목요일은 특별히 글로벌 시장을 떠나서 우리 국내의 어떤 이슈나 아니면 이제 명사분들을 모시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2부에서는 국내 부동산의 탑 전문가시죠. 박정보 원장님과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예, 광고 보고 오시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2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